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오죠? 네. 이틀 만에 왔나요? 네. 아, 어저께 들어왔나요? 예, 네, 제가 왜 이렇게 동대문구에 자주 올까요? 예, 네, 그 뜻을 다 알겠죠? 제 진심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예, 네. 동대문구의 아들, 예, 네, 전농동의 아들, 갑신리의 아들 오세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필용 후보와 함께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필용 후보와 함께 이제 서울시의 중심도시 동대문구가 서울시의 발전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대문구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남궁역 후보, 신복자 후보 두 분 시의원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시겠다고 저하는 후 약속했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도 다 합격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재선, 정성영, 안혜돈, 이규서, 안태민, 손경선 의원님 후보들 모두 다 구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필용 구청장이 저와 함께 호흡 맞춰서 동대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세훈! 오세훈! 예, 할 일 많습니다. 아, 답심리, 장안동, 모아타운 해달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와서 들었고요. 또 면목성도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고 이곳 동대문구는 정말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동대문구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동대문구가 제일 높은 득표율로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나요? 예!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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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정말 동대문구에 힘이 팍팍 실리면서 여러분 원하는 모든 사업들이 아마 진도가 신속하게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1호 공약으로 내놨던 공약 기억하시죠? 예, 약자와의 동행,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네 개 부문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 제가 4년 동안 잘 챙기겠다는 약속을 올 때마다 드렸죠? 네, 그런 게 진심이라 그럽니다. 진심.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반면에 상대방 송영길 시장 후보 여러분 공약들 다 지켜보고 계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정말 떨어지는 공약만 골라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뭐 재건축 아파트 지을 때 거기에 임대 들어 사시는 분들 집을 한 채씩 다 주겠다 그랬죠? 예, 믿어지시나요?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사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집안형편 봐가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3천만 원씩 무이자 대출을 10년 무이자로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너무 쉽게 보고 있죠? 구룡마을 개발에서 10조 이익을 낸답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렇게 번 돈을 어려운 분들 임대주택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공급하는 데 써야지 전 시민들께 천만 시민께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공약을 세상에 21세기의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공약을 해댑니다. 여러분 이런 후보 서울 시민을 너무 낮춰보고 쉽게 보는 이런 후보 우리 서울 시민이 얼마나 지혜롭고 수준 높은지 한번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 이렇게 시민들의 판단력을 낮춰보고 돈으로 살 수 있다, 아파트로 살 수 있다, 이건 정말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던 행태인데 이게 요즘에 민주당의 고질병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 되겠죠? 게다가 또 막판에는 김포공항, 인천공항 다 알고 계시죠? 예,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기려면 먼저 그러면 본인들 주장대로 제주도까지 KTX나 깔고서 그런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제 말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더니 이재명 후보는 저한테 철부지 악당의 생떼랍니다. 여러분 누가 생떼를 쓰고 있는 건가요? 예, 그 공약이 아마 민주당 전국의 후보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결국은 끼칠 겁니다. 지금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인천까지 정치적 도피처로 삼고 갔다가 본인이 무슨 전국의 지자체의 구원투수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하고 갔다가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전부 다 인천으로 달려갔어요. 구원투수 이재명을 구원하러 달려갔어요. 세상에 구원투수 구원하러 가는 법도 있습니까? 정말 이 난형난제라고 합니다. 난형난제. 이재명 후보 하마터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뻔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막공약을 본인 당선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서울 관광객들이 제주도만 가는 게 마음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부산 가는 것도 마음이 멀어진다고 어저께 부산시장 후보가 또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전국이 이렇게 걱정하도록 만드는 공약이나 내놓는 이런 분들, 또 서울시민 낮춰보고 쉽게 보고 뭐 집을 준다 돈을 준다 하는 이런 후보, 이 난형 난제 두 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좀 정치가 무엇인지 나라 살림이 무엇인지 깨닫고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장시켜 주십시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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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지혜로우신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열망을 접하고 보니까 정말 아까 제가 25개 자치구 중에 1등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1등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필용 구청장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득표율 높은 구청장 만들어주시면 제가 1년에 몇 번씩 구청을 방문해서 이 지역 현안 사업 직접 손잡고 책임지겠습니다. 이필용! 이필용! 어렸을 때 배꼽 내놓고 답십리 뒷동산 뛰어다니면서 자랐던 저 오세훈이 이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동대문의 발전, 서울시의 미래, 그리고 윤석열 신정부의 성공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동대문에서만큼은 필승, 전승 압승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로써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오세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